자, 이 시간에는 우리 상환이 봤죠, 그렇죠? 상환이. 상환이가 앓았던 병이 신부전증이에요. 부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뭐가? 콩팥이. 그러니까 신부전증. 혹은 뭐 신장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상환의 경우에는 그 병이 신장에 생긴 병입니다. 그러나 같은 병이 온 몸에 다 생길 수 있어요. 뇌도 생길 수 있고 폐도 생길 수 있고 간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질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뭐 특히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이번에 오신 분은 제가 잘안 보이는데, 그러나 이 강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가 면역성 질병을 가지신 분이 실제로는 없을지라도,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며 어떻게 낫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신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도 확실히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전자들은 결국 뜻에 반응하는구나. 이런 모든 것이 아주 확실해지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면역세포에는 여러 종류의 각종 조금씩 다른 일들을 하는 세포들의 종류가 많이 있고, 이 모든 면역세포들의 종류를 총망라해서 우리는 면역체계라고 부릅니다. 면역체계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나를 잘 보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나를 죽이기 위하여 들어온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거기에는 바이러스도 있을 것이고, 박테리아도 있을 것이고, 곰팡이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우리 외부에서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을 파괴해서 죽여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난데 내가 아닌 것이 있어요. 내가 아닌데 알고 보면 그게 나야. 그게 뭐예요? 그게 암이에요. 암은 본래는 나였어. 자, 내가 유방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본래 내 유방세포는 내 세포였어. 근데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나 아닌 게 돼버렸어.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이 면역세포들이 공격해서 죽여.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나를 잘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체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체계가 면역체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면역체계 속에 여러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그 면역세포들 중에 가장 그 모든 면역세포들을 총괄하고 조절하는 영향을 미치는 그 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그래서 그 T세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예요. 그런데 이 T세포가 변질이 될수 있어.
변질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 T 세포가 본래 하는 일은 사명은 뭐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야. 아,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T 세포가 이상하게 변질이 돼 가지고 이 나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진 이 T 세포가 변질이 돼서 그 프로그램이 변해요. 여러분 컴퓨터에 깔은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 혹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들어오면 프로그램이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꼭 같아요. 같이 T 세포가 변질이 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무슨 짓? 나를 공격해. 야, 여러분, T 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데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만 달라질 뿐이지 다 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그런 병을 나의 면역 세포, 내 자신의 면역 세포, 내 자신의 면역 체계라고 해서 자가 면역이라고 불러요. 자가 면역 질병 뭐냐면 내 자신의 T 세포의 성질이 변질이 돼 버렸어. T 세포의 성질이 변질된다는 말은 T 세포 에 뭐가 변질된다는 말입니까? 유전자입니다. 그 유전자가 T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이니까 그 T 세포 유전자의 글자가 변한다고 염기 서열이 변해, 네. DNA 서열이 변해. 그래 가지고 이 T 세포가 얌전하던 T 세포가 자꾸 내 자신에게 깡다구를 부려. 자해를 하기 시작해.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들도 점점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막 칼 가지고 막 이렇게 상처를 내고 피 흘리고 막 고통을 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가 변한 거예요? 여기가 변한 거예요. 생각이 변한 거예요. 엉뚱한 뜻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뭐 나간 사람이라 그래요? 정신도 제 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내가 뭐를 선택한 거요? 잡신 악령을 선택해서 나를 자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엉뚱한 그 정신이 나가고 잡신이 들어오면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면 이 다중 인격 장애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다중 인격 장애. 그건 뭐 무슨 병이냐면은 인격이 여러 인격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 뭐 심지어는 틀림없이 한국 사람인데. 하고 딸꾹질만 하면 하고 나면 내가 일본 사람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사람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가본 일도 없고 일본 말을 배운 일도 없는데 하고 나면 일본 말을 중얼중얼해요. 아시겠죠? 인간이란 건요, 이게 우리는 껍데기뿐이지 안에 있는 뭐가 중요해요? 안에 있는 영이 중요하다. 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 들었다 그러잖아요. 무슨 신이 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제로 이제 병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 결국 뭐예요? 내가 꾸준히 선택한 내가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이야. 예. 네. 그래서 잡신들이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지배하게 되었다. 잡신들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 기분 좀 나쁜 사람들 있죠. 그렇죠? 내가 잡신? 그런데 누구나 잡신에게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잡신들이 사용,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뚜렷하게 잡신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뭐예요? 무속인들이에요. 그래서 무속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무당들은 장군님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이순신 장군 귀신, 뭐 권율 장군 귀신, 뭐 을지문덕 장군, 그 뭐 장군 그림 벽에 탁 붙여놓고 그 앞에서 이제 장군님 들어오세요. 뭐 제일 장군 중에 최고로 이거 받는 장군이 누구게? 아마 제일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장군의 신을 내가 몰라요. 중국 장군이야. 관운장, 예, 예, 관운장. 관운장은 거의 신이야. 그냥. 그래서 관운장 다 그림을 이렇게 붙여놓고, 예, 관운장은 뭐 신 대접을 받아.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중 인격 장애는 그 어떤 신이 어떤 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영에 내 자신이 완전히 지배를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프랑스도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뭐요? 막 불어를 해야 되고, 예. 네. 그래서 그 하면 사람이 획 바뀌어 버려. 예. 네. 그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진짜로 추풍낙엽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그래서 이 악령들은 완전히 자기의 뭐를 소위 우리가 혼을 팔아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심도 먹고 뭐요? 다 팔아먹었어. 돈만 주면 다 막 그 팔아먹어. 그럼 막 거짓말 시킨 대로 하고 중상모략하고 뭐 돈만 주면. 그 돈에 나의 혼을 팔아먹었다. 내 정신을 팔아먹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악령의 지배를 확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제일 쉬운 방법은 뭐게? 그런 사람을 이렇게 접촉을 우연히 접촉을 시켜가지고 나를 꼬셔가지고 왕창 돈을 빌리게 해가지고 뭐예요? 떼먹고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 배신이야. 그러면 나는 순진하게 돈 빌려주고 정말 믿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신을 탁 당하면 뭐가 나를 사로잡아요? 분노가 사로잡잖아. 그 분노라는 게 악령이거든. 증오심에 내가 사로잡혀버려. 왜? 나를 배신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회는 뭐예요? 그런 놈은 미워해야 돼.
그런 놈은 잡아 죽여야 돼. 그런 놈은 감옥에 집어 뭐요? 넣어야 돼. 라는 조건적 사고방식이 벌써 딱 우리가 들여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배신을 악령이 쫙 조정해서 시키고 나면, 막, 그게 이제 화병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미워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가 뭐예요? 않는 거야. 용서 안 되는 거야. 용서하기 싫어. 이러면서 이제 자꾸 하고 한 날 이를 갈고 살면 유전자 다 꺼지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대, 구조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영적 세력에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착같이 무슨 영을 선택해야 돼? 거룩한 영, 성령,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혹을 당해버릴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나 자신을, 그냥, 정신의 지배를 받지 못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텐데 그것을 응급결에 우리는 악령을 어떻게 선택해버리면 그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여기가 이게 이제 병명입니다. 병명. 아. Anorexia nervosa라는 병명이 이게 무슨 병명? 이게 한국말 하면 거식증입니다. 거식증. 밥 안 먹어요. 밥. 배도 안 고프고 밥 먹기 싫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뼈하고 가죽만. 근데 왜 밥 안 먹어요? 밥 먹어야 돼, 지금 이거. 왜 안 먹게?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고, 실제로 체중을 달아보면 36kg야. 근데 밥 안 먹어요. 왜? 맨날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보고 있어. 자기는 뚱뚱해. 자기가 이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게 무서워요. 아시겠죠? 믿음은 영이 들어와서 주는 게 믿음이야. 아. 이상구가 의과대학 댕길 때,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 고친다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미친 소리를 믿잖아. 뭐 때문에? 성령이 와서. 성령이 오면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제 몸에 15가지 병이 있었거든요. 제가 의사야. 미국 의사야. 미국에서 내과 의사고 알레르기 전문 의사야. 의사인데, 천식. 내가 배운 알레르기과. 알레르기 의학에 의하면 천식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평생 약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내가 어쩌다가 이 천식에 다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역류성식도요. 그 다음에 이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거야. 지금 제 나이에 비해서 머리 숱이 뭐예요? 많아요. 근데 그때는 30대 초반인데, 32.
뭐 새파랗게 젊을 텐데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막 그럼 뭐 샤워하고 나면은 물이 안 빠져 세상에 예 네,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그 물 내려가는 데를 막으니까 그리고 자고 이게 머리카락이 엉성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만성 축농증 네, 여기 동공 이 안에 이 빈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균이 들어가서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면역력이 너무 약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 빈 공간인데 동공이라고 그래요. 동공이 있는데 멀쩡한 이유는 그 정도 거기에 균이 들어와서 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면역력쯤은 뭐예요? 여러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저는 그것도 없어요. 맨날 염증. 그러니까 맨날 막 머리가 무겁고 열이 살살 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엎드리면 이게 막 눈이 막 빠질 것 같고. 그러니까 맨날 피곤하고. 그리고 맨날 구강염, 뭐 안, 입 안이 헐고. 그 다음에 치주염, 이빨 뿌리에서 염증 나고, 뭐, 뭔 사람이겠는 거야. 막 구석구석이 다 아파. 아시겠죠? 야, 이거 내가 몇 살까지 살려나, 이래가지고. 근데 내가 의사니까 잘 알잖아요. 이거를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없어요. 왜 약 먹어야 돼? 골치 아프면 아스피린 먹고, 또 염증 많이 생기면 또 항생제 먹고, 뭐, 맨날 그러면서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아, 거기다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 밥 먹으면 이게 자꾸 올라와. 올라와서 이제 위산, 산도 같이 이제 올라오니까, 여기가 막 식도가 막 흐르가지고, 따끔따끔따끔하고 아프고, 참 산다는 게 괴로워서 그러면서 무슨 차는 타고 댕겨? 네, 벤츠 제일 비싼 거. 뭐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술 먹고, 맨날 술 먹으니 뭐 면역력이 뭐 강해질 수가 없지. 그리고 뭐 맨날 뭐 맛있다는 것만 찾아 댕기고 맛집만 찾아 댕기고. 한국 맛집은 싸서 좋은데 미국 맛집은요 엄청 비쌉니다. 미국은 싸구려 맛집이란 건 존재하지 아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참 좋아. 우리는 뭐 한 그릇에 6천 원만 줘도 뭐요 맛있는 거는 참 끝내주게 맛있잖아요. 우리 2부 세미나 할 때, 저기, 주전계곡이라는 데를 가는데, 거기에 산채 비빔밥집이 있는데, 끝내주게 맛있어요. 이제, 그런 외식, 그 2부 세미나는 외식을 자주 갑니다. 이제 맛집이 몇 군데 있거든. 그래서, 자, 이거 진행이 헷갈리네,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왜 술 먹냐? 술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제 지금은 뭐요? 그 술을 어떻게 먹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영이 바뀌면 사람이 뭐요? 그러니까 이게, 다중인격장애도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영이 바뀌어버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미밥을 어떻게 먹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여튼, 모든 생각이,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자 그래가지고 전 뭐 그래가지고 뭐 무좀 뭐 치질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15가지 병이 제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이거 이제 평생 이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래 살다가는 수명도 길지도 않겠어. 우리 집안은 수명이 짧아요. 다들 뭐 삼촌, 우리 아버지도 뭐 30대에 돌아가셨고, 뭐 우리 삼촌들도 뭐 다 건장하고 막 그러신 분들인데 다 수명이 짧아.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제일 수명이 제일 오래 살고 있을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뭐가 바뀌었어? 영이 바뀌어버린 거야. 세상에 잡신에 휘둘리면서 돈, 벤츠, 뭐 투자, 뭐 맨날 투자, 세금 이야기. 이제 이거 하다가 확 바뀌어서 내가 식생활 습관도 확 달라지고. 그래서 뉴스타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15가지 병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나버렸어. 아시겠죠? 예. 다 나버렸어. 그러니 제가 뉴스타트 안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옛날에 하던 그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15가지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약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병원을 내가 운영하면 벤츠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뉴스타트를 하면 벤츠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벤츠를 두 대를 가지고 있었어. 큰 벤츠, 대형, 하고 이제 스포츠카 벤츠. 사실 조그만 거, 그게 더 비쌌어, 하여튼. 이제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뭐예요? 폼 잡는 게 나의 행복이었거든. 너희들은 이런 거 못하지?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다 무의미해져 버린 거야. 이 진리가 있었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이 있었구나. 이 생명이 있었구나. 이 정신, 성령이 있었구나. 이거 얼마나.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격이 확 달라질 뿐인 거죠. 이 여자가 이 지경인데 자기가 36kg밖에 안 나간 여자가 거울을 비춰보면 자기의 모습은 86kg야. 그러니 밥 먹게 생겼어요? 안 먹게 생겼어요? 안 먹겠대. 이게 신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많은 부분에 각기 다른 신들이 들려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살아보라는 거야. 살아보면, 아이고,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면은 못 말리겠네. 못 말리는 부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못 말린 부분 있다고. 그래서 그런 못 말리는 부분이 우리 집사람 쪽에서 보면 개 같은 성질이고, 나한테는 그게 뭐예요? 개 같은 성질이 아니고 그게 내 개성이야.
그래서 이 개 같은 성질하고 개성이 이게 참 복잡해지는 거야. 상대방이 보면 그 내로남불 있잖아요. 내가 하면 개성이고 남이 하면 개 같은 성질이고 그런 게 다 있다고 우리가. 이제 그게 옛날부터 나를 지배해 오던 그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해 오던 영역이 있다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여자한테 주위의 친척들 혹은 친구들이 예, 너 자 체중계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재봐, 올라서 봐. 올라섰다. 보면 36kg. 자기 눈에 36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러면 내가 36kg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그게 정신이 있는 여자인데 여자는 정신이 나간 여자는 뭐라 그래? 체중계 고장이래 이거. 고장났대 이거. 예. 고장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기 책이 있는데, 한번 뭐 빨간 책하고 그 조사심판 책 가져와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안식일 교회를 탈퇴하고 떠났단 말입니다. 왜 떠났냐?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분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이분이 쓴 책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이 많은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거의 성경과 성경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분을 참 훌륭한 분이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좋은 거야. 성경하고 꼭 같고 이야 참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제 한 며칠 후면 이제 원주에서 어떤 분이 올 거예요. 이분이 육종암이라는 최악의 암이야. 암 중에 최악의 암이고 다 퍼졌어 이미. 예, 뇌도 퍼졌고 폐도 퍼졌고 예, 간에도 퍼졌고 다 퍼졌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치료할 수도 없고 2개월 안에 간다. 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래서 교인들이 다 뭐라 그럴 정도로 착실했냐면, 저 집사 같은 사람이면 충분히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집사님이 이런 진짜 이제 죽을병 걸려서 2개월 안에 죽었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분한테, 저런 집사님한테 저런 병을 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근데 이제 이 집사님도 헷갈려 안 헷갈려? 자기 딴에는 뭐예요? 나는 천국 간다. 이러고 있는데 병 중에도 최악의 병에 걸렸으니까 그럼 자기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뭐예요? 판단할 수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교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당신은 천국 간다고 대답해 줄 수가 없다. 왜? 여기 보면
조사 심판이라는, 그렇죠? 조사 심판이라는 심판이 지금 천국에서 지금 진행 중이다. 그 조사 심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조사해 가지고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최종 결정해서 구원을 확정하는 과정이 조사 심판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듯 말대로 보면 그럴듯해요, 아니에요? 그럴듯한 게 문제예요. 이게 그럴듯하면 말도 안 되는 게, 이건 그거는 성경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조사 심판이란 게 존재, 이 안식일 교단에 존재하는 줄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를 믿고 이제 그거를 안식교에서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제가. 특히 그 교단의 원로 목사님들이나 그 노털 장로님들이 이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신도들은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이 조사 심판이 하늘나라에서 진행 중이니까.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네 분의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다 같은 대답이야. 그러니 이분이 절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다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야,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는구나.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더라? 예, 예. 이상구 생각이 났다 한 사람들이 간간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절망 상태에 있는데, 번쩍한데, 이상구 박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이분이 여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못 가십니다. 아니 박사님은 왜 그렇게 확실하게 저를 못 간다고 대답을 합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딱 폈어요. 성경 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이게 다 무슨 형으로 기록이 돼 있어? 시제가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왜 못 가냐고 묻길래 제가 집사님은 전혀 안 믿으니까 못 가죠. 여기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누구는 믿는 자는이야. 그 뭐 집사님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성경대로 하면 집사님은 뭐예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눈이 이만큼 돼가 어머 뭐 이런
자기가 이 말을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어떻게 읽었냐 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예정이고 자기는 그렇게 읽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진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뭐예요? 무섭고 헷갈려.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 시간을 설명을 이런 걸 복음이라 그러잖아. 복음이 탁. 아,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이래가지고 이분이 샥 좋아지는 거야. 네? 막 뇌 전이가 되니까 뭐예요? 막 구역질 나고 두통도 있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제 하반신에 약해져서 마비가지고 엉엉엉엉 그 넘어지려고 하고 간에 전이가 돼 있으니까 밥맛도 없고 막 아 그런데 막 이 복음을 믿고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돼 있는 줄 자기는 몰랐다 이거지. 어떻게 그 수십 번을 읽어도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영생을 얻을 예정이고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믿고 착하게 잘 살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2부 세미나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 안 기뻐요?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이 이미 되어 있는 거구나. 이거는 여러분, 그분, 여러분, 이런 걸 대박이라 그래. 로또, 에? 150억짜리 당첨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펄쩍펄쩍 뛸까 안 뛸까? 뛰죠. 이거는 150억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이 이거를 듣고 펄떡펄떡을 못 뛰는 게 문제야. 아시겠죠? 왜? 이게 믿기지를 뭐예요? 아는 거야. 이게 확 들어오면 어떻게 돼? 어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예요? 유전자가 탁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5일 동안에 급속도로 회복하는데 그때 우리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찾아가서 이 얘기를 또 한 거야. 누구를? 이분이 이 조사신 방을 가르치니까 이장구 박사가 가르친 건 틀렸다 이렇게 한 거야. 저기 앉았는데 또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가르쳤어. 나는 못 배웠어. 그래서 이 사람 글을 뭐예요? 내가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조사해서 완전히 이 사람의 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좋은 부분만 본 거야, 이때까지. 틀린 부분을 안 본 거야. 못 본 거야. 그래서 이야, 여기 틀린 글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틀린 부분을 뽑고 또 이 사람이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리게 얘기해 놓고 또 좀 있다가는 맞게 얘기하고 또 좀 있으면 뭐요? 또 틀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거를 제가 밝힌 책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러니 난리가 났죠.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그렇게 책을 읽어보면 무엇이 틀렸으며 무엇이 옳은지를 쫙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데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제가 그래도 이 사람을 잘 보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이 책은 이제 책은 그래도 제가 아, 이 사람이 처음에는 실수했다. 나중에는 올바로 깨달았다. 이렇게 쓴 책인데 제가 더 연구를 깊이 해보니까 나중에도 또 헷갈렸어.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사람은 올바른 선지자가 아니 거짓 선지자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 성경 지식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다중인격장애는 이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뭐 한 번에? 그런 사람들이 딸꾹질 잘해요. 딸꾹질 했다면 샥 바뀌어요. 그게 딸꾹질이 왜 날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탁 오면 뭐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몸에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잖아요. 생체 전류. 그러면 이렇게 번쩍할 거 아니에요. 몸 안에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깟 하면 이게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바뀌었는지도 몰라. 다중인격장애. 예. 영어로는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는 86kg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밥 먹어 안 먹어요? 난 뚱뚱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걸 보면 올바른 영, 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정신의 문제, 이 영의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은 결국은 T세포의 유전자가 자학적으로 변질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십니다. 뭐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러면 이 환자가 무슨 뜻을 품었길래 T세포가 자학적이 됐을까? 자학적인 뜻이죠. 그럼 자학적인 뜻이란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많고, 남자도 걸리지만, 남자도 상당히 그
얌전하고 여성적인 남성이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런 병에 안 걸린 사람들의 성격 유형은 뭐냐면 우락부락 해가지고 뭐라라 화내버리고 막 분통이 터지면 터뜨리고 그냥 그 뭐 그래야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갑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런 사람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럴까? 착한 사람이야. 얌전하고 착하고 타당하고 그래. 그리고 항상 생각을 그래 나는 걸러먹었어. 이런 그런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쉬운 예는 뭐냐고 하면 아주 착한 며느리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야. 무슨 살이 하는? 시집살이 하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다 볼 때 제 시어머니는 진짜 못된 시어머니인데 친구들끼리 모이면 얘는 뭐라 그러게? 얘는 야, 너 시어머니 못됐잖아? 그러면 아니요. 이런 형.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요?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겉으로는 뭐요? 착해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냐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책임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또 이게 철저히 또 완벽주의가 돼가지고, 예. 네. 뭐 이게 느저분한 거를 보면 잠을 못 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엌에 설거지를 말끔하게 안 꺼내놨다면 뭐 잠 못 자. 요즘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음식 준비한다고 막 하루 종일 힘들어 죽었는데 이제 손님들 다 가서 이제 그런 설거지 내일 하고 자면 될 거 아니요? 그거 못하는 여자들 많아요, 여러분. 그 도저히 못해. 우리 저기 저 이옥경 씨 같은 분은 뭐 그거 설거지 내는 충분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하루 종일 막 음식 준비만 한다. 손님 접대 준비한다고. 과로 했는데도 막 그 그릇도 얼마나 많아. 그래서 옆에서 남편이 이제 하도 안쓰러워가지고 여보 내가 도와줄게. 그럼 당신 저리 가 그래요. 왜? 남편 하는 건 또 마음에 안 드네 또.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한다고. 그래놓고 다음날 아침 되면 뭐예요? 그게 상당히 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사람들에서 너무 주위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뭐예요? 그 평판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서 항상 무엇을 받고 살아요? 압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 남의 시선에 예민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세계를 한번 여행해 보세요. 우리 너무 심해.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 저 여자 좀 봐. 무슨 옷을 저 꼴로 입고 댕겨. 자기가 좋다고 입고 댕긴데 왜? 그게 정상인 사회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러면 나는 항 그럴수록 남을 저렇게 저 무슨 저걸 패션 저걸 옷이라고 이렇게 말할수록 나는 남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웃긴다고 욕을 했고, 어? 했으니까 남도 꼭 같이 내가 하는 것처럼 뭐예요? 나한테 할 거라는 것이 확실하죠. 그렇게 스트레스 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런 게 우리는 몸 안에 배어 있어요, 안 배어 있어? 다 배어 있는 거야.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은 이게 행복하기 힘들게 되죠, 구조가. 그래서 적어도 남의 개성 특징은 뭐예요? 인정해줘야 돼. 아, 저게 저런 저 사람의 특징이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항상 누구 기준대로 해야 돼? 내 기준대로. 그게 제일 심한 나라가 어디게? 일본이에요, 일본. 한국,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일본보다는 일본 사람들은 그 봐줘요, 안 봐줘요? 크, 철저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딱 뭐 시켜버려? 왕따? 너는 달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항상 스미마셍. 이거 안 하고 뻣뻣하게 지나갔다가는 뭐예요? 저거 말이야. 이렇게 되면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전화할 때, 전화하고 이제 끊어요 할 때, 먼저 끊는 사람은 먼저 끊으면 안 돼, 그죠? 니부터 먼저 끊으라, 이거야. 이런 데서 우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트레스를 주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 착한 며느리가 이렇게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결국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면 죽고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아,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제 그러면 죽고 싶다는 뜻이 자꾸 전달될 거 아니에요. 생체 전자파를 통해서 여러분이 뜻이 핸드폰 신호로 다 가고 있잖아. 전자파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가면 상대방의 유전자가 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우리는 뜻을 주고받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유전자를 영향을 미치면서 사는 사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뜻이 들어가면 T세포들이 모여서 아마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사모님께서 자꾸 죽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아마 T세포들이 T세포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콩팥을 공격하도록 하자. 네. 이래서 결정이 나면,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병 종류, 병명만 달라지지 모든 자가 면역성 병은 다 같은 병입니다. 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자가 면역성 병, 그래서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성격이 그런 타 유형이 아니더라도 성격이 막 밝고 외향적일지라도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몸으로 혹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성격도 밝고 유능하고 막 미국 사회에서는 그 이제 슈퍼우먼이라고 그러죠. 슈퍼우먼. 그러니까 대기업체 무슨 저 뭐 회장님, 회장실 뭐 수석 비서 뭐 이렇게 되면 막 능력 많아. 일 처리 잘해. 그러니까 전화도 뭐예요. 전화도 막 한꺼번에 한 세 통씩은 받아. 자기를 막 혹사한 게 왜? 주위 사람들이 뭐예요? 이야, 저 사람 일 잘해. 미스 킴 뭐예요? 최고야. 그럼 막 그 칭찬에 막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죽는 줄도 뭐요, 모르고 막 일 중독에 딱 걸리면 안에서는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요? 죽고 싶다는 뜻으로, 죽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런 병을 가지고 이제 상환이처럼, 상환이는 왜 그런 병에 걸렸까? 그 나이에. 그러니까 엄마가 심근경색 뭐 이런 병 많거든요. 아마 그 가정 안에 아마 긴장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 내막이. 그러면서 이제 상환이가 지금은 아주 멋있는 청년이 돼 있어. 근데 옛날에 제가 보니까 얘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활발한 듯 하면서 또 정반대로 너무너무 수줍어요. 제가 놀랐어. 그래서 제가 상환이 불러놓고 너 이제 이 병이 나았지만 네가 이렇게 수줍게 살면 제발한다. 그래서 이제 얘가 성격 확 바꾼 거예요. 이제 상환이 엄마는 다 앞에 나와서 말 잘하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설득력이 있어 보면요. 상환이 엄마는 이 뉴스타트 강의 시키면 이게 잘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상환이가 중학교 다닐 때야. 이제 방학 때라서 이제 뉴스타트 와서 엄마와 같이. 그래서 상환이 너 나와가지고 인사해. 그 제가 끌고 나올 건데 이 자식이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수줍음을 그렇게 타. 그래서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엄마가 엄마도 뭐 대단하잖아요. 막 일 한번 하면 막 죽는 줄도 모르고 막 하고. 상은의 아버지가 어부예요. 그래서 뭐 배 타고 같이 나가서 고기도 잡고 강인한 여성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혹사나 이런 거를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모르지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막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은 임신 중에도 그 엄마의 그 어떤 뜻이 아기에게 아기 유전자에 전달이 돼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 T 세포가 변질이 돼서 정상적인 건강한 기관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 자가면역병이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런 병을 어떻게 치료하냐면요, 그 T 세포가 변질돼서 생긴 병이니까 그 변질된 T 세포 다 죽여.
그래서 T세포 죽이는 약을 1컬러로 면역 억제제라고 그럽니다. 면역 억제제로 치료해요. 자꾸 죽여, T세포. 그럼 T세포 자꾸 죽으면 어떻게 돼? 면역력은 엉망이 돼. 그럼 또 암 걸릴 확률이 또 높아져. 그리고 T세포 죽여놓으면 새 T세포가 또 생겨. 또 생기면 원인은 그대로 있으니까 또 변질돼 안 돼. 또 변질되고 그래요. 답이 없어요. 병원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원이 그 서울대학병원 동창들은 다 갔잖아요. 네. 결국 T세포 자꾸 죽이니까. 그러니까 T세포 죽이는 약, 여러분 상원이 사진 봤죠? 막 얼굴이 막 이렇게. 그게 뭐냐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에요. 네? 그럼 왜 스테로이드를 주냐? 스테로이드가 T세포를 죽여요. 억제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부작용. 그러면 면역력 떨어지죠. 그러면 온갖 병에 너무너무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 치료 부작용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T세포, 유전자가 돌아와야 돼. 아시겠죠? 유전자 돌아오게 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뉴 스타트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으로 T세포를 죽이는 방법으로는 자가 면역성 질병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원주의 집사님,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렇죠? 야, 내가 이렇게 기록된 걸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박사님, 이제는 나는 죽어도 괜찮다. 왜? 내가 이제 뭐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내가 살면 더 좋겠지만 죽어도 나는 뭐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배워서 딱 마음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그 세포 안의 유전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어도 괜찮다 그랬는데 점점 좋아지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한 6개월 후에 다 완전히 다 나빠졌어요. 그래서 매기마다 여기 이제 한 3일씩 이틀씩 3일씩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용기 주려고 와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그냥 박사가 되다시피 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는 어느 분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박사님한테 성경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 사실이라고 그랬더니, 원주에 계신 분이 남은자 씨거든. 남은자 씨한테 물어봐도, 요거는 좀 자기가 자신이 없다고 박사님한테 직접 물어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남은자 씨한테 전화해서 성경 배우더라고. 근데 그 질문 전화를 저한테 하신 분은 옛날에 성경을 가르치던 분이에요. 그만큼 막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자식 표현에 의하면 그 하나 하나 깨달을 때마다 자기 머리 속에서 불꽃놀이 하는 것 이제 그때마다 뭐요 번쩍 번쩍 하는 거야. 그때마다 이제 다중 인격 장애자들은 딸꾹질을 할 것이고 그러나 남은 자신은 뭐요? 다시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많은 주의 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도 불꽃놀이가 일어나서 여러분들도 많은 죽어가는 주위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무식해요. 그저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